켜. 켜. 아, 알았어. 나중에 이렇게 예, 여기 카광이에요, 카광. 안 돼, 집으로 불러야 돼. 전화하는 거 재미없어, 나는. 사진 초이스 가능할까요? 사진 초이스 없어, 저희. 어, 그럼 그냥 랜덤이에요? 그냥 이상형 말해주시면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 약간 이진욱 스타일 좋아하는데? 아, 이진욱이요? 네. 그런 친구 하나 있긴 있어요. 아, 갑자기 만드신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씨발, 이거 랜덤 박스잖아. 까서 꽝이면 어떡해? 돌려보내기 무한하잖아. 근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근데 목소리가 네네 약간 트랜스젠더 같은데. 아, 뭐라고요? 목소리가 좀 트랜스젠더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영통화 할 수 있을까요? 아, 네네, 할 수 있어요. 네, 영통화 한번 하시죠. 아, 네, 거시죠. 네? 저만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 매니저인데 뭐 얼굴 비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 이거 뭐 얼굴 다른데 이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법치국가에 뭐 그런 위험한 그런 건 안 합니다. 근데 얼굴 원래 이렇게... 난 목소리가 남자 같은데. 무슨 남자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데요? 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런데. 아, 뭐 얼굴 보여드리면 돼요? 전혀 아니에요. 남자네요. 아니라니까요? 남자 안 받아요. 여자예요. 끊었어. 원하시는 스타일을 고르셔야 돼요. 뭐 사진을 주시나요? 아니요, 제가 대충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스타일이.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유아인 스타일이나 뭐 원빈 스타일, 장동건 스타일 많거든요. 장동건은 조금 세대가 지난 것 같고, 유아인이랑 또 누구 있어요? 안보현, 예, 우도환 이런 애들이요. 아니면 건달 좋아하세요? 아, 네, 건달 좋아해요. 유호성 씨는 어떠세요, 선생님? 유호성이요, 잠시만요. 아, 건달 좋아하신다 그래서 유호성 씨 별로세요, 혹시? 네, 그 아. 건달은 좋아하는데 그 50대는 조금 그래서. 그럼 유아인 씨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양아치 같은 친구 없어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 오시나요? 아, 진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아, 뭐 계속 10분이에요. 장난치시는 것 같은데? 장난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 걸 수 있어요? 엄마 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기다릴게요. 네, 진짜 저가 근데 네. 노력하고 있어요, 사장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조금 기다리기 힘드시면 저가 갈까요, 사장님? 어, 잘생기셨어요? 그냥 기본은 해요. 네, 와주세요. 아, 근데 저 아무나 안 들어가가지고. 어. 네? 아무나 안 들어간다고요, 선생님. 아무나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손님,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 손님 사이즈가 좀 나오셔야지 저도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유미 관광당에 뒤진 소리 하지 마시고 유아인이나 빨리 보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그 토닥이 업체한테 그 사초 왔거든? 잠깐만. 아, 얘는... 존나 롤할 것 같아, PC방에서. 상우. 권상우 싱크로율 99%? 상우한테 처맞는 거 아니냐? 제가 서브 미시브라서 맞는 거 좋아해요. 12시 반에 도착한대. 기대된다. 아, 근데 이거 실시간 모자이크 이런 거 못하나? 아, 또 앞에 경찰들 갱킹 올 것 같은데. 이거 실시간 블러 이런 거 없냐? 어? 아, 그래도 보이잖아. 아니 이거 블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죽은 사람 방송 같고. 인공님 슈퍼 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캠에 테이프 붙이면 블러 느낌 날 듯.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연희 오늘 냉채 족발처럼 생겼어. 연희 오늘 냉채 족발 같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상우 언제 와? 네, 잠시만요. 여기 앉으면 될까요? 아, 네네. 네. 어, 천장 보고 누워요? 아니요, 그 바닥. 이거 보시면. 아, 네. 안 좋은 데 있으세요? 아, 저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요? 네. 저 800이 해주시면 안 돼요? 800이요? 네, 마사지 100원하고. 그냥 800에만? 네. 아, 그러면 아예 처음 바로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요, 한 두 번 받아봤어요. 카광은 아니죠? 그게 뭐예요? 아... 그런 그래서... 것도 있어요? 네네. 그건 뭐예요? 설명해주면 안 돼요? 잠시만요. 네. 플레이예요? 잠시만요. 네? 가방 있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카메라 있죠?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있죠? 없어요. 찾아볼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시간 때우다 가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 쉬다 켜. 가요. 켜. 키라고요? 응. 뭐 하는 거야 진짜. 가지마. 시간 때우다 가면 안 돼요? 켜. 꺼요. 뭔 소리야. 나오지도 않는구만.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세요 가세요. 어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어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아니지. 잠깐만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니까요? 핸드폰 내려. 왜요? 마음이 여자인 사람은 이런 것도 못 받아요? 나가세요. 그 방송한 거 내 그거 들어 지금 올라갔으니까 신고할 거예요. 기다려. 네 신고하세요. 난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아니 전화는 안 받으니까 그냥 여기 카광이에요. 카광. 응. 방송 얼굴 탔어요. 얼굴 응. 안 탔어요. 왜 내 얼굴 왜 밝은 거야? 얼굴 안 나왔어요. 당신 방송, 소리만 들렸어. 당신 방송 들어가봐 그러면. 소리만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얼굴 안 나왔으면? 네, 그러면 그날 그냥 갈게요. 사과해줘요. 네 사과하고 갈게요. 네, 입금하시고 다. 뭐 안 해줬잖아요 안마도. 뭘 입금을 해. 안마 해줘요. 내가 왜 해줘요? 일단 방금 틀어봐요. 알았어 기다려봐. 네, 확인하고 안 나왔으면 갈 거니까. 나왔으면? 나왔으면 책임져야지. 어떻게? 몸으로? 알아요. 짜증나. 내가 짜증난 거야 그쪽이 짜증난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요? 얼굴도 안 남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 왜 허락 없이 그랬지 그럼? 소리만 나갔잖아. 그러니까. 아 아까 안 나온다면 간다면 제가 사과. 야 그러니까 왜 내 허락 없이 내 얼굴 찍었냐고. 봐봐 안 나오잖아. 야 왜 이씨. 어? 지금 치시려고요? 안 쳐 안 쳐. 근데 으 씨 했잖아요. 아 근데 치고 싶어. 쳐봐요 그럼. 아, 내가 왜 쳐. 쳐봐. 지금 내가 합의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응? 쳐봐요. 왜 못 치겠어요? 쳐봐요. 왜 이러고 삽니까? 쳐봐요. 나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왜 그렇게 삽니까? 이거 뭐예요? 근데 안 나왔잖아. 사과해주신다면서요. 예, 그건 미안해요. 네. 됐죠? 예. 네. 간다면서. 갈 거야. 왜 반말이에요? 몇 살인데 그죠? 27이요. 그럼 너 어리니까 반말한 거야. 알았어 조심히 가요. 응? 아마 어떤 제재가 갈 거예요 아마. 뭐 형님들이 알아서 하신다 하니까. 네,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협박 안 해요.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에 저희가. 그쵸. 네. 근데, 네. 동의를 구하시고 하셔야죠. 알았어요. 아니요, 알아서, 형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상우 오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뭐야, 짜증나. 저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거예요 라고 하잖아. 나 어떡해. 근데 이거 진짜 테이프는 약간 원시 인류들이 불을 발견한 느낌인데? 만약에 테이프가 없었더라면 죽은 사람 방송. 그리고 뭐 남자예요? 토닥이는 뭐 남자예요? 이것도 아니야. 카광입니다 형님. 바로 카광이에요.